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살라 차이를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맛살라 차이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 아이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는 차더라고요. 근데 그 향신료가 카다뮴이라는 그 카레 만드는데 많이 들어간다는 그 향신료를 제외하면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비도 오고 날씨도 꿀꿀하여 몸을 후끈후끈하게 해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는 생강이 주재료가 되는 맛살라 차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맛살라 차이 주재료가 생강. 생강이 있으면 다른 거는 부재료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배웠습니다. 맛있어요. 이 분량은, 양은 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바꾸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혹시 생생강도 괜찮아요. 생강 있으면 생강 준비하시고 가루나 생생강이나 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블랙페퍼. 블랙페퍼를 넣는데요. 이거 따로 먹으면 되게 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마살라 차이 만들어서 마시면 그냥 화해요. 박하처럼. 오히려 그냥 상쾌해요. 청량감을 주는. 그래서 블랙페퍼도 꼭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안 좋아했지만 지금은 무지하게 좋아하는 시나몬 가루. 이렇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마살라 차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우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살라 차이 주인공은 바다매 홍차예요. 크리스마스 스페셜로 선물 받은 거거든요. 제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친구한테서. 보면 케이스에 이렇게 마살라 차이티 만드는 설명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without milk. 그러니까 밀크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차만 가지고 즐기실 때 하는 방법 소개인데요. 이거 이쁘지 않나요? 색깔 너무 예쁘죠?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나온 거예요. 원래 마살라 차에는 향이 그 인도의 차가 들어가서 가공하기 시작했을 때 귀족 계층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차 찌끄러기, 나쁜 것들만 모아서 밑에 사람들한테 갔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어서 쪽 적은 양의 찻잎으로도 차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마살라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기념 마살라 차이에는 보시면 여러 가지 허브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브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또 마살라 차이티용으로 만든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만들지 않은 그냥 홍차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찻잎이 있어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티백으로 하실 경우에는 티백 두 티백 정도 넣으시고 물 한 컵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이 티스푼으로 두 개 넣었거든요. 얘가 보통 아쌈 종류의 홍차로 만드는데 이 아이는 얼그레이로 만들었대요. 얼그레이는 살짝 부드럽거든요. 아쌈이 뭐 양탄자, 화려한 양탄자 느낌이라면 얼그레이는 약간 실크 커튼처럼 그런 가벼운 느낌의 홍차예요. 그래서 얼그레이로 만들었다 그래서 티스푼으로 두 티스푼을 넣었습니다. 왜냐? 마살라 차이는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홍차 맛을 좀 진하게 우려줘야 돼요. 밀크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원래 차는 이렇게 팔팔 끓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맛들이 마구마구 우러나요. 그래서 팔팔 끓이지 않는데 마살라 차이 같은 경우는 그 적은 양의 찻잎을 가지고 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찻잎 진하게 우려내려면 이렇게 팔팔 끓여야 되니까
마살라 차의 방법은 그냥 끓이는 걸로 나옵니다. 저 지금 3분의 1 티스푼 정도로 넣었어요. 계피, 시나몬 가루를, 계피 가루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 생강도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 무지 좋아합니다. 생강도 넣을 거예요. 생강 가루도 진하게 먹을 거라. 한 굴러 떨어진 것까지 합해서 그것도 반 테이블스푼 정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블랙페퍼. 블랙페퍼도 갈아서 넣어야 되는 거라. 우와, 맵겠죠? 한 아주 조금 한 꼬집 정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끓일 거예요. 간단합니다. 홍차가 2분 정도 끓었어요. 그래서 아까 홍차 물한 컵을 넣었었거든요. 동량인 한 컵에 우유를 같이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유가 이 냄비 보시면 이렇게 가장 이렇게 둘레에 붙어서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살짝 끓기 직전까지 불을 다시 올려서 끓여줄 거예요. 아까 홍차랑 기타 향신료들 넣고 센 불에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하다가 불을 한 중간 정도 해가지고 살짝 한 2분 정도 끓여줬고요. 그리고 끓이는 중간중간에 잘 저어서 그 가루들이 섞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정향이라고 그 중국이나 한약재에 사용되는 그 클로버인가? 그 향신료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 수육할 때왜 팔각이랑 이렇게 별처럼 생긴 예쁜 팔각이랑 정향 이런 거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누군가가 그런 향이 한약 같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넣어요. 근데 그 정향하고 팔각 조금씩. 팔각은 그 별의 한 귀퉁이. 정향은 한두 개, 세 개.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넣어주셔도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마살라 티의 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카드뮴이라고 가루로 팔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더 넣으면 그야말로 인도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집에 없으면 굳이 그거 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시나몬 가루도 없었으면 생강가루하고 블랙페퍼 두 개로 만들 뻔 했거든요. 이게 홍차 자체도 얼그레이라서 얼그레이뿐만 아니라 홍차도 맛있고 거기다가 우유를 넣고 이따가 설탕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밀크티잖아요. 누구나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몸에 열을 올려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은 시나몬 그리고 생강 그다음에 정향 이렇게 팔과 이런 아이들도 다 이렇게 몸에 열을 올려주고 감기 예방이나 이럴 때 좋다고 알려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을 넣어서 끓여주는 거라서 몸에도 아주 좋겠죠. 그다음에 몸에 좋으려면 왜 꿀을 안 넣느냐 하시는데. 꿀은 뭐 홍차하고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이 꿀에 철과 만나서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맛에도 영향을 준다,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꿀은 원래 그냥 기본 상식으로 뜨거운 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영양분이 파괴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는 안 넣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꿀을 마셔도, 넣어서 마셔도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홍차 안에 든 탄닌이
꿀에 있는 그 찰성분 흡수를 막거든요. 어차피 배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꿀에 그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꿀에도 안 좋고 하니까 설탕을 조금 그냥 여기다가 넣으셔서 드셔도 됩니다. 저는 설탕을 미리 안 넣겠어요. 단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않아서. 그래서 여기다 설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끓일 때 이렇게 거품이 지금 살짝 올라와서 제가 꺼버렸잖아요. 조금 지금 자꾸 뜨거워지고 있어서 막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우유 넣으실 때 그냥 설탕까지 한 스푼? 한 테이블 스푼? 뭐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단맛을 조절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끓여졌으면 저는 유리 주전자에다가 옮겨 부을 거예요. 거름망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거름망, 전 티 테이블에 사용하는 거름망을 썼더니 온통 우유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우유 맛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름망이 붙어 있는 그 유리 티팟에다가 얘를 부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걸러지거든요. 안에 거름망이 붙어 있어서. 살짝 들어줄 거예요. 보이시나요? 거름망이죠. 차가 준비되는 동안, 새해가 되면 친구들이랑 차짜리 하면서 같이 읽어보려고 했던 조디악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12 Animals. 영어랑 중국어로 설명이 된 책이에요. 오늘, 멀리 간 친구가 돼지띠거든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종이를 오려서 사물을 만드는 종이 공예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돼지네요. 우와, 멋있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그래서 돼지 우표도 있고요. 영어 설명과 중국어 설명이 있어요. 둘다 어렵지만 그나마 읽을 수 있는 중국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돼지띠인 사람은 한호实在 随遇而安. 憨厚, 굉장히 거짓말도 안 하고 우직하고 정직하고 그런 두터운 성정을 갖고 있는 대신에 实在하대요. 그 이상향 꿈에 빠져 있다기보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随遇而安. 随遇而安 하면은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편안함을 잘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린가 봐요. 중간에 잠시 보면 猪是憨厚朴实的一种动物，在神话传说中，猪常被视为有灵性的动物。이거는 앞에 얘기랑 같고 신화에서 보면 돼지는 항상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동물로 나온다나 봐요. 좋은데요? 그리고 쭉 가서 有很好的人缘, 항상 좋은 인연들을 만난대요. 그러면 다 읽으면 혹시 저작권에 걸릴지 몰라서 영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although they enjoy good luck all their life, 항상 운이 좋은가 봐요. 좋은 운들을 많이 가지고 오나 봐요. 그리고 they have to be careful. 근데 조심해야 된대요. When they ride on the crest of success.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이렇게 돌진하는 그런 우직하면서 돌진하고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래서 주변을 살짝 노출 수 있나 봐요. 이게 열리네요. 처음 알았어요. 선물 받은 책인데. 와, 돼지가 다 보여요. 보이시나요?
우와, 꽃돼지입니다. 혹시 돼지띠이신 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는 한해 되세요. 기회 되면 혹시 본인띠 여기 설명이 궁금하시면 무슨 띠 알려달라고 말씀 주세요. 그럼 차를 마셔보겠습니다. 테이블로 다 옮겨왔어요. 준비하는 동안 차가 식을까 해서 티 워머, 양초 넣고 식지 않게 도와주는 거 위에다가 티팟을 올렸어요. 뚜껑은 누군가가 깨워먹어서 다른 아이로 대체하고 있고요. 거름망은 뺐어요. 얼그레이 이기 때문에 아마 보이시는 것처럼 향도 되게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다 식은 제가 세 번째 성공한 찹쌀빵, 떡, LA 찹쌀떡이라고 하는 단팥과 견과류, 보이지 않지만 견과류가 들어간 다식이에요. 찹쌀가루로 만들었고요. 이거 여기저기 레시피 되게 많아요. 저는 세번 만에 성공했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만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베이킹 진짜 못하거든요. 그리고 설탕을 조금 준비했어요. 잔에 따라서 단맛을 원하는 만큼만 넣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찻잔이 이렇게 조금 넓은 아이는 티를 위한 거라고 하고, 좀 좁고 긴 아이는, 위로 이렇게 높은 아이는 커피를 위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보기에, 저한테는 되게 이뻐 보이는 찻잔이에요. 안에 보시면 나비도 있고, 되게 예쁜 꽃벌레도 있고, 꽃도 있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즘 이래저래 많이 처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주는 홍차에다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 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리고 감기에 약으로도 쓰이는 이런 향신료들이 가득 들어가서 더 기분을 좋게 해줄 것만 같은 맛살라 차이를 만들어 봤어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사실 몸에 좋다고 해도 생강, 뭐 정향, 팔각, 검은 후추, 계피 이런 거 끓여서 마구 먹을 수 없잖아요. 아주 좋아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아이는 홍차를 베이스로 깔고 다른 제가 금방 말씀드린 향신료를 섞었는데 어느 하나 맛이 따로 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살짝 매콤한 그 맛이 홍차, 우유, 그리고 이렇게 설탕의 단맛과 어우러져서 되게 맛있어요. 밀크티만큼.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티스푼으로 티두 스푼 넣고 그리고 3분의 1 티스푼씩 조금씩 넣었잖아요. 한 번만 만들어 보시고 기호에 따라서 분량은 각각 조절하셔도 돼요. 그리고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맛이 잘 어우러지거든요. 근데 아까 생강 너무 좋다고, 저 좋아하거든요. 생강 너무 좋아한다고 마구 넣었더니 생강향이 조금 강하게 납니다. 그러면 단맛으로 좀 잡아주고. 그래도 이렇게 대충 얼렁뚱땅 만들어도 맛있는 차이티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살라 차이 맛있어요. 요즘처럼 집에 갇혀있는 날들이 많고 답답하고 면역력은 챙겨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실 때 집에서 집에 있는 향신료들 꺼내서 생강과 후추만 있더라도 꺼내서 한번 재미삼아 만들어 보세요. 기분 전환에 딱입니다. 그리고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되세요. 또 봬요.